나는 안철수 씨에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.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. 그 전에 김승규 장로님 그런 얘기예요.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갖고 안철수 씨한테 모여갖고 당신 동성애와 반대해달라. 근데 대답 안 해드려요. 그분을 잘 몰랐어요. 얼마나 이분이 이해가 안 돼요. 나는 그분이 지금이라도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갈 생각이 있어요. 여러분 지금 여당에 국민연합통합에서 같은 공동정부 하겠다는 것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안철수 지지한 사람이 7% 8%가 아니고 2% 떨어졌고 반드시 국민이 깨어나고 그분이 어디 나라든 하나님이 이 나라 정권교체를 시킬 줄 믿습니다. 여러분 절대로 나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. 여러분 심상정 씨도 이중대예요. 그분이 나중에 마지막 하루 이틀 전에 또 연합할 줄 몰라요.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2번 윤석열 하나 돼서 이 나라 정권 개최는 복된 여자 씨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